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고 광주 소재 대학, 대학원 재휴학생 및 5년 이내 졸업생 등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4월 1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연령 제한 없이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외에는 6천만 원으로 늘렸고 대상 보증 범위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청년 신혼부부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광주시가 2021년부터 임산부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임산부 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유지 부담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상은 광주 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올해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으로 광주광역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총 45건을 접수받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